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은 배부르고 덩어리가 따뜻하니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날에 얼마나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멀어졌고 찬양도 멀어졌고 기도도 멀어졌고 눈물은 아예 말랐고 예배의 감각도 멀어졌고, 우리 그렇게는 안 됐는지요. 우리 얼마나 울면서 주님의 마음을 녹여놨는지, 우리 첫사랑을 찾읍시다. 첫 믿음을 찾읍시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었어요. 지금 60대, 70대, 80대는요, 눈물로 교회를 세웠고요. 어찌 우리 목구녕에다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닭이 알을 낳으면은요, 목사님 사택을요, 1시간 10분을 걸어가가지고요, 부토막에다 놔드리고 왔어요. 우리의 신앙 도로 찾읍시다. 지금은 뭐, 먹을 거 흔하고, 뭐 많고, 뭐 많고가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첫 믿음, 그 간절했던 첫사랑을 우리 찾읍시다. 그 찬양을 열심히 통곡을 하면서 부르는데 누군가가, 누구세요? 누구대요? 예, 옆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요? 지금 몇 시간째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아픈가 좀 볼까요? 도끼를 찍힌 데좀 볼까요? 주님, 그때끼가 도끼로 찍은 데가 이렇게 아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뚝뚝뚝뚝 찢고 아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 아픈 만큼 그때끼도 아프게 하여 주지옵소서. 얼마나 아픈지 막 반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실로 오셔서 얼마나 아프신데요? 이렇게 아파요. 많이 아프시겠네요. 시퍼렇게 굶었네요. 그러더니 산에 올라가시더니 가시를 요만한 걸 따가지고 오시더니 화장지를 갖고 오시더니 제가 지금 좀 따볼까요? 그래 좀 따보대요. 너무 뚜져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가시로 다 이렇게 조금 따니까 짤것 없이 막 고름이 막 절절절절절 나오는 거막 누런 고름이 막 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짰는데 응어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응어리가 뼈에 붙어서 응어리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잠깐만요. 왜 자꾸 그 금식하는 사람 그걸 짜내려니까 자꾸 피가 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침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생기시더니 입으로 그 응어리를 빨아서 뱉으니까요. 그 응어리가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산이니까, 가을이니까 쑥이 없으니까 구절초. 거기 오살리 가면 구절초가 많더라고요. 그걸 구절초 이파리하고 꽃까지 꺾어가지고 그분도 역시나 어색하게 빤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 상처를 발라줘서 지금도 구멍이 뻥 뚫어진 채로 아물긴 아물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그 기도. 그리고는 이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막 통곡을 하며 불렀어요. 목마른 사슴이 막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억울한 눈물, 분한 눈물, 미운 눈물, 약올린 눈물은 하늘에 상달이 되지 않느니라. 억울했지요. 약올르고 분했지요. 그 새끼한테 약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눈물은 상달이 안 된대요.
그랬더니 눈물이 흘렀던 것이 도로 다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 상달이 안 된다니까. 큰일 났네. 울어도 주님이 안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렸는데도 주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저기 나무에다 목매달아 죽을까? 그래도 저 나무에 죽어야 그래도 이 오가는 사람들이 파묻어 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다 목매달아 죽을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죽어서 그 새끼 호랩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고생하게 만들까? 그런데 생각이 또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새끼가 또 새 마늘 얻어가지고 우리 애기들도 구박할 거 아니까 나처럼 못 죽겠어. 그리고 이 벙어리가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 막 그냥 만져주고 이 침을 나가지고 막 전도가 불러 충만한 뒤 아이고 그렇게 전도하더니 그이 자살했디야.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자살했겠어? 전도의 길이 막히고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이 걱정도 되고 이 걱정도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고 내 새끼를 생각하면 죽을 수 없네. 예수님 나는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내 새끼를 생각하면 죽을 수 없고 그 새끼를 생각하면 죽고만 싶네. 예수님 나는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고 그 새끼를 생각하면 죽고만 연거푸를 불러서 목사님을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죽을 수가 없고 내 새끼를 생각해도 죽을 수가 없고 그 새끼 생각하면 죽고만 싶고 막 갈등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고름을 짜주시면서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지옥 간다. 지금껏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했을 지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목사님이 저를 설득을 시켜서 금식을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연락을 하는가 봐요. 기도원에서 목사님하고 애들 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나를 데리고 가는데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바싹 말랐잖아요. 지금은 살쪘어요. 지금 이제 47kg까지는 나갑니다. 그때는 39kg, 40kg, 조금 잘 먹으면 41kg 고소 왔다 갔다 할 때 금식을 했으니까 또 피도 많이 흘렸고 와가지고는 아, 야 병신아 처먹을 거 없으면 집구석에로 기어 들어오지 얼마나 굶어가지고 병신아 해골바가지 마냥 병신아 뼈대기만 남으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굶었으면 뼈대기만 남았냐고. 그리고는 이제 집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보식을 해줬어요. 또 몇 달이 지나면 또 그렇게 지랄을이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나는 저 새끼 그냥 부잣집 차하고 빡치기만 해가지고 죽으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교회는 나왔는데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헌금이 걸렸어. 우리 기가 엄마 앞에서 두 번째 자리가 내 자리야.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앞에서 두 번째 앉았어요. 그랬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짝줄이면 뒤로 넘겨주고 또 이리 넘겨주는데 앞줄에서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뒷줄에로 오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만 받아가지고 그냥 옆 사람한테 넘겨주는데요. 어느 날 그 헌금 바구니를 만질 수 없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헌금도 못 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그릇을 만지다니 어느 날 그런 압박감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앉았다가 저 뒤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헌금도 못 하는데 이 헌금 바구니 이 축복의 바구니를 내가 어떻게 만져? 나는 이거 만질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뒤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뒤로 온거 주님 아시죠? 아버지, 헌금도 못하면서 이걸 만지다니요. 그래서 하나님 뒤로 왔습니다. 아버지, 저 돈 좀 벌 수 있는 그런 지혜 좀 주세요. 그리고는 며칠을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우렁도 보이고 미꾸라지도 보이는 겁니다. 아, 우렁을 잡아다가 백반집에다 팔면 되고 미꾸라지는 추어탕집에다 갖다 팔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렁을 열심히 잡아가지고 삶아서 그 알맹만 빼가지고 이만한 스크램에다가 그걸 물을 쭉 빼가지고 백반집에 갖다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줌마도 내가 벙어리라 깐보고 돈을 쬐끔 준 것 같아. 미꾸라지도 그냥 우렁 구멍은 이렇게 크고요. 미꾸라지 구멍은 새끼손가락 마냥 구멍이 작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삽으로 푹 파품은 알이 통통 밴 미꾸라지가 막 펄떡펄떡 뛰면은 그놈 이제 잡아다가 추어탕에다 갖다 팔고 그렇게 해서 헌금이 시작이 됐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다 살았다 하시더니 미꾸라지 잡아다가 헌금을 했대요. 우렁을 잡아다가 헌금을 하셨대요. 아이고 권사님 말씀 놓으세요. 나는 아직 애들인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님이라고 하셨고 침을 주어 사역을 한다라는 종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종님께 내가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그런 끝까지 하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열심히 미꾸라지 잡아다가 우렁 잡아다가 헌금을 하면서 다시 내 앞에서 두 번째로 옮겼습니다. 제가 자리를. 그랬는데 겨울이가 문제더라고요. 겨울이가 땅에 꽝꽝 얼어가지고 미꾸라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에는 어찌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땅이 너무 꽝꽝 얼어가지고 우렁도 잡을 수가 없고 미꾸라지도 잡을 수가 없는데 주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렇게 했더니 얘야 겨울에는 솔방울을 따다 팔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겨울에 방학을 하면요 산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건 솔방울 따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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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러니까 하면은 그 가시 달린 솔방울을 따다가 그 솔방울 가시가 손바닥에 베겨서 그래서 그래껏 제가 솔방울을 따러 갈 때는 옷핀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옷핀을 머리에다 득득 긁어가지고 또
가시를 빼주면 또 피가 나고, 엄마 피나도 괜찮아? 이제 피나니까 그냥 집이로 가라. 엄마 또 똥바닥에 피나니까 그냥 집이 가. 그러니까 엄마 손바닥 피나도 괜찮아? 엄마 안 아파, 안 아파. 그리고는 우리들하고 나고 열심히 술방울을 땁니다. 국민학교 댕길 때요, 숙제하라고 안 했습니다. 시험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술방을 따러 가자고. 그렇게 가지고 애들하고 새벽바람에 밥 일찍 해먹고요. 밥 일찍 해먹고 산에 올라가면은요,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스카프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래도 우리 애들이 엄마 싫다고 안 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솔방울을 따줬어요. 어떤 데는 세 가마니도 따요. 어떤 데는 두 가마 반도 따고 두 가마니도 따고. 그렇게 가지고는 제가 그걸 다 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시장에. 그러면 애들 아빠 보고 뚝방울 세 가마 땄어요. 다가 두 가마는 지게다가 몇아 주고 이제 한 가마는 내가 이구나. 20리길을 이고 나갑니다. 솔방울을 그냥 배가 빼룩하게 그 가만히다가 막 작대기를 막 우겨넣으면서 그냥 배가 폴룩하게 한 가마니를 따서 아구리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새끼줄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리고 두 가마 등에 지게다 줘다 주고 한 가마는 제가 이고 나갑니다. 머리에다가 이고 나가 가지고 이제 팝니다. 그러면 내가 애들 아빠 보고 빨리 집에 가서 물소태에 불 좀 떼주라고, 빨리 가라고. 아니요, 팔아서 같이 가. 아니라고 얼른 가서 군부를 떼라고, 물소태에 불 떼라고. 그거 팔면은 돈 좀 달라고 할까 봐 빨리 가라고, 집에 얼른 가라고, 가라고 막 강제로 내주다시피. 그럼 잘 팔아 갖고 와. 알았다고. 세 가마니를 가지고 가도요, 내 거는 제일 많이 팔, 먼저 팔려. 이빨 그냥 배가 빼일로가게 다 먹었지만 그냥 돈도 똑같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설렁설렁 다 먹고 오고, 나는 꼭꼭 그냥 막 그렇게 가져가서 내 거가 제일 빨리 팔려요. 그럼 이제 그걸 팔아갖고 그 헌금하려고 하는 그 기쁜 마음은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도 신나고도 감사하고도 얼마나 좋은지. 이 심리를 가만히 한 가만히 이고 이 심리를 가가지고요, 이제 그거 파는 데다가 내려놓으면요, 이 고개가 이렇게 됐다가 고개가 쭉 펴지면요, 또 그것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복하게 삽시다. 모든 일을 우리 기쁨으로 삽시다. 그리고는 이제 미나리 뜯고 냉이 캐고 이렇게 가지고 또 백반집에다도 갖다 팔고, 그 모든 일은 헌금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천국의 기록이 다 있더랍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미꾸라지도 천국에 있습니다. 우렁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솔방울을 땄기에 솔방울도 생명 기록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냉이 뜯고 쑥 뜯은, 미나리 뜯은 모든 그 헌금들이 천국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또 그분이 내가 우렁 잡는 걸 받겠어요? 응? 미꾸라지 잡는 걸 받겠어요? 쑥 뜯는 걸 받겠어요? 천국에 가니까 생명 기록책에 다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랍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합시다. 우리는 그저 생색을 내고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삶으로 합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제가 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 그 바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그냥 심고 싶어가지고 환장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앉으니 이 앞자리에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가 받아가지고 옆 사람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께 일원 한 장도 못하면서 주님의 축복에 그 바구니를 받을 수가 없, 내가 만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것이 다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그냥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했어요. 하고 싶어서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 아마 그때 천국에 기록이 되는 거를 알았으면 더 열심히 했을 건데 그냥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거지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더 할 걸.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더 많이 할 걸.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지 주님. 그러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지금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 우리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 헌금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믿습니까? 우리 지금 마음껏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좀 합니다. 가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헌금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믿습니까? 주님이라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정말로 나처럼 나이 먹어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 젊었을 때 지금 열심히 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박수도 더 치고 우리 젊었을 때 헌신도 충성도도 많이 합시다.